네, 태용 건설의 오늘 워크아웃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자,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태용 건설 채권단이 이제 오늘 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태용 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은행권과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까지 총 609곳의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이 워크아웃에 동의를 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는데요. 채권단 규모가 큰 만큼 협의회는 서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팩스와 이메일로 채권자의 찬반 투표를 받는데요. 투표 결과는 내일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제출된 투표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별로 채무 규모를 확인하면서 이제 내일 오후쯤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산업은행 측은 얘기했습니다. 네, 처음에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에 이 채권단들이 좀 불만을 가지면서 이거 워크아웃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제 창업 회장인 윤태용 회장까지 나서서 호소를 했고요. SBS 그리고 또 TY홀딩스의 지분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워크아웃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워크아웃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워크아웃은 이제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경우에 살려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원래 의미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이제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이제 보통 기업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채권단에서 공동관리단을 파견을 해서 자금관리나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채권단 공동관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는 외환 위기 직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이제 한화그룹에 인수된 한화오션이죠.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네. 워크아웃이 이제 개시가 되면 은행이 대출금 상환 기일을 늦춰주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반드시 워크아웃을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어떤 노력을 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해서 태영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구안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태영건설이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는데, 자, 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습니까? 그래도 건설업계에서 뭐 한 16위, 15위 네, 이 정도 맞습니다. 되는 대형 건설사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좀 결정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있는 한 노후 공장 부지를 오피스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네. 예정대로라면 태영건설은 이 부지를 지하 6층에서 지상 11층짜리 업무시설로 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산관리 회사로 참여하고 태영건설이 약 30%의 시행 지분과 책임 준공 의무를 가지고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때 태영건설이 시행사가 토지비로 조달한 480억 원의 PF 보증을 섰는데요. 이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기에 공사비까지 폭등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개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진 겁니다. 이제 사업 시작을 알린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착공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영건설이 아까 당초 같으면 오피스를 지어서 분양한 후에 PF 보증을 갚아야 했지만 결국 최종 상환 기일인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8일에 자금 상환 대신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태영건설 정도의 이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이 지금 하나의 뭐 아주 큰 오피스 빌딩도 아닌 것 같아요. 뭐 11층 정도의 오피스를 짓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PF 자금이 잘 안 돌아서 워크아웃까지 신청하게 됐다. 사실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자,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늘 워크아웃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워크아웃이 이제 채권단 주도로 이 회사를 관리하게 되는 거라면 법정관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협력업체 공사대금이나 이런 상거래 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이제 회사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태형건설 분양 계약자나 아니면 이제 태형건설의 협력업체들이 한 500여 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런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워크아웃 실패하게 되면 태형건설뿐만이 아니라 이 태형건설이 분양한 뭐 아파트나 오피스와 계약한 계약자들 그리고 이 협력 업체들이 제일 큰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태형건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워크아웃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초에는 금융권에서 이제 워크아웃 개시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채권단이 609곳에 달하는 만큼 이제 채권자의 동의를 모두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봤고요. 네. 또 채권단 중에서도 은행권과 이금융권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각 금융사마다 이제 빌려준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채권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좀 어려울 것 같. 이런 전망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태형건설의 채무 중에 이제 33%는 은행권의 몫이지만 나머지는 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여러 이금융권 금융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태형그룹이 기존에 내놓은 4가지 자구안에 더해서 추가적인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지금 긍정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네, 추가 자구안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럼 기존에 내놨던 4가지 자구안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이제 태형건설이 지난해 12월 28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에 태형그룹이 이제 크게 4가지 자구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태형그룹이 지난해 매각한 자회사 태형인더스트리의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형건설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블루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고 또 에코비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택사이로 지분 62.5%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태형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이 이 그 매각 대상이나 담보물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왜 이 핵심 내용은 빠져있냐 이건 맹탕 자구안이다 이런 지적이 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단이 추가적인 자구안을 계속 내놓으라고 압박이 이어지자 이제 태형그룹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TY홀딩스나 SBS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각오가 돼 있다. 뭐 경영권도 포기하겠다. 뭐 이런 강도 높은 좀 이런 자구안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상태가 많이 상황이 많이 반전되고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좀 담보의 핵심이었죠. TY 지주사 TY 홀딩스 그리고 SBS 지분을 내놓지 않겠다. 물론 뭐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가 이거를 내놓는 순간부터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태형건설 아파트 브랜드가 대시양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시양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하신 계약자분도 굉장히 불안해하실 텐데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정말 날벼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태형건설이 공사 중인 이제 주택 사업장 중에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22곳, 가구 수로는 한 19,869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 6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도 한 5천여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입주를 기다리는 가구가 거의 2만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개발 인원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워크아웃 개시돼서 법정 관리를 피하게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부실 공사나 준공이 연기되거나 또 아니면 미흡한 뭐 AS 같은 그런 불만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예비 입주자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예비 입주자 중에 일부 분들은 이제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이제 강원 고성군에 있는 아야진 라메르 대시양 아파트 계약자가 모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형건설 측에 좀 이렇게 집단 행동을 예고를 한 상태고요. 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오피스텔 단지 입주 예정자들도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의 행동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네. 대해서 이제 태형건설 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이렇게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공사나 입주나 그리고 AS 전 과정에 걸쳐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약속을 했고 또 공사 수행으로 불편 없이 입주를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입주 예정자들의 좀 불안을 이렇게 낮춰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기존처럼 뭐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계약자분들, 분양자분들 불편 없이 좀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가 뭐 태형 건설뿐만이 아니죠. 지금 PF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도 이 불길이 번져갈 수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 전체로 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2의 태형 건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형 건설이 국내 시공 능력 평가로 이제 16위의 중견 건설사여서 약간 비슷한 규모의 뭐 롯데 건설, 신세계 건설, 한신 공영 등 이런 비슷한 덩치의 건설사들이 좀 위험군으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신용평가가 진행한 2024 산업 전망에서 이들 건설사를 또 모니터링 업체로 꼽으면서 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신세계 건설은 공사 원가 부담과 미분양 관련 손실 탓에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은 일부 사업장의 분양 실적이 부진한 점이 좀 모니터링 요인으로 지목이 됐고요.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PF 보증 규모가 지나치게 높은 점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롯데건설의 PF 보증 규모가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PF 위기론의 주인공으로 좀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태형건설의 이 워크아웃이 잘 진행이 돼서 뭐 계약하신 계약자분들 그리고 협력업체분들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